허니 포테이토? 크라핀 오리지널. 아. 소금빵. 폭신폭신. 폭신폭신. 좋아. 엄청 부드럽네. 맛있어? 향이 다 엄청 부드럽네. 껍질은 되게 얇고 은은하게 단맛이 나는? 빵이 전체적으로 엄청 부드럽다. 부드러운 빵 좋아하는 사람들은 특히 좋아하겠는데? 헤이즐넛. 뭐가 잔뜩 올라갔어. 아삭한 식감은 생각보다 없네. 좋아. 귀엽네. 이렇게 베이스는 이렇게 아 같은 거예요? 백강밀로 네, 들어가는 맞아요. 거 레인. 얘는 원래 시드 사우도 아, 다섯 가지 잡고, 시드 들어가거든요. 아. 수수, 기장, 아마 실바라기 총각 시드. 맛있었겠다. 얘는 통밀 100%짜리 사우도. 100%의 플레인. 아. 얘는 50%에 네. 들어간 청가루, 병아리, 유무, 수수 들어간 바게트도 사우도고 이제 네. 체어바타는 이스트랑 처음발이랑 같이 들어가요. 네. 진짜 비싸잖아요. 저도 몇 번 사려다가 하세요 룰루레몬. 아 그치. 올리브, 치즈, 치아밭, 크렘, 아 무화과, 호두, 통밀, 50. 네, 네.
포장지가 하나하나 들어가는 실장님 스페셜. 프리츠에서는 어쩔 수 없이 비닐봉투를 써서 포장지가 생겼습니다. 네, 거기 초콜릿, 명장이 만든 빵, 치즈 바게트, 와서 호두. 빵통 여기 다고 크림치즈도 많고 맛있다. 진짜 맛있네. 치즈 바게트 더 먹어볼까? 한국인은 빵을 가위로 자른다 이거죠. 오, 안에 이렇게 치즈가 들었네. 생각보다 치즈 많이 들었네. 어, 좀 더 녹일 걸 그랬다. 그래도 안에 치즈 맛이 맛있다. 이렇게 빵은 바로 먹어야 돼. 되게 짭짤. 빵 맛이 크게 느껴지지는 않고. 근데 맹오 초콜릿은 오븐에 넣었더니 초콜릿이 단면이 다 녹아버렸어요. 겹겹이 살아있고 안에 초콜릿이 꽤 많이 들은 거 같아. 여긴 약간 부재료 맛을 진하게 내는 빵집인가 봐. 초콜릿 맛이 되게 빵 와서 좋네. 버터 맛이 진하진 않아도 그래도 맛있어. 안에 무화과가 되게 많이 들어있고, 난 여기가 좋았던 게 빵이 작아서 좋았어. 여러 가지 먹어보기 되게 좋았고 부재료가 많이 들어가. 달다. 우리는 워낙 또 슴슴한 빵들 좋아하고 사람들 막 좋아하고 이런 거 SNS 올라오는 거 보면 막 거의 빵은 껍질만 감싸고 있고 부재료 막 크림이나 이런 거 엄청 넣어서 먹고 그러잖아. 무화과가 되게 많이 들어갔어. 완전 재료를 안 아끼셨네. 막 이것저것 올라간 토핑 있는 빵 같은 것들은 거기에서 먹어야 맛있을 것 같습니다. 쇼쇼 오빠만 되게 커. 저것들은 사각형이 있었어요. 이렇게 좋고 여러분 정도 다르겠는데 이렇게 바게트 안에 고르곤졸라가 발려져 있어. 지금 고르곤졸라 냄새가 거의 방안에 가득 채웠어. 초코 크랜베리. 여기 보면 크랜베리들도 보이고 빵이 되게 무거운 편. 겉에가 되게 바삭바삭한 거예요. 저는 지금 재택근무 중이라서 같이 빵을 먹을 수가 없어요. 빵 타운 대원을 다시 구해야겠습니다. 슴슴한 순서 들어가야지. 이게 제일 슴슴하려나? 일단 소쇼어 뽑는. 엄청 결이 살아있지는 않은데 해봐봐. 여기 되게 큼지막하고 시나몬이랑 설탕이랑 잘 졸여져서 맛있어요. 맛있는 사과 반. 맛있어요. 일단 이 고르곤졸라 향이 너무 강해서 이거부터 먹어볼게요. 와, 되게 많이 들어가 있네. 고르곤졸라 되게 좋아해요. 이거 맛있다. 이게 또 이런 빵이 반죽의 염도랑 이런 부재료의 염도를 다 고민해서 만들어졌느냐 이런 게 막 보면 되게 차이가 크더라고요. 고르곤졸라 향이 빡 나서 너무 좋아요. 위에 뭔가 소스 같은 게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마늘인가? 이번에는 초코 크랜베리 빵을 한번 먹어봅시다. 식빵 같이 생겼고요. 근데도 겉은 되게 바삭한 부분이 있고
안쪽은 되게 촉촉해. 이걸 겉바속촉이라고 부르는 게 너무 싫어요. 겉바속촉이라고 하면 발음도 너무 어렵고 겉은 바삭하고 속은 촉촉한 그 느낌이 별것 아닌 느낌으로 바뀌어버리는 기분이라서. 안쪽에도 초코칩 같은 거랑 크랜베리가 가끔씩 피고요. 엄청 진한 초코맛은 아니지만 맛있네요. 건포도는 무슨 짓을 해도 맛이 없어요. 크랜베리는 초콜릿이랑도 잘 어울리고, 근데 건포도는 무슨 짓을 해도 맛이 없어. 아, 저 건포도가 너무 싫어요. 청포도 말린 거 설탕아 딱 먹었는데 또 속았어. 포도는 말리면 안 돼요. 포도는 생으로 먹어야지. 아, 근데 입방 되게 신기한 게 겉이 진짜 바삭해요. 근데 저는 껍질이 바삭한 게 너무 좋거든요. 식빵도 빵 껍질이랑 빵 테두리가 너무 맛있어요. 빵 속살은 별로 씹는 맛도 없고 마이야르가 안 일어난 맛이죠. 사워도우도 껍질만 뜯어먹는 거 엄청 좋아해요. 그래서 턱 근육이 너무 발달했어요. 계속 씹다 보니까 약간 바게트 맛도 나오고요. 빵 반죽 자체가 엄청 단 게 아니라서 그냥 이런 게 진짜 위험하지. 계속 손이 가는 그런 빵. 정신 차려보면 배가 너무 불러. 맛있습니다. 치아바타. 되게 가볍네. 치아바타 맛있다. 아이는 되게 탄력이 있는데 밖은 바삭바삭. 이거 만들 때 더 심혈을 기울였어. 색깔 보면 알겠지. 진짜 그렇네. 그냥 한번 먹어봐야지. 꿈이 맛이 나네 진짜. 안에는 되게 부드럽고 구수하네. 신맛도 좋고. 여기가 수도분 보이나? 응응. 맛있다. 맛있다. 다 우리밀이래. 우리밀 되게 비싼데. 맞아. 거기 앞에 밀 못 쓴다고 이렇게 해놓고 그랬었어. 이거는 통밀에 옥수수? 아니야. 병아리 콩이랑 율무랑 아무튼 곡식이 꽤 많이 들어간 빵. 맛있어. 곡물빵이야. 그치? 쫀득쫀득하네. 신기하다. 찬민 얘가 더 강하네. 내가 가볍다. 아까 그 해바라기 씨 그거보다? 이 집 빵 맛있네. 약간 사워도우라고 해서 다 신기 아니었어. 그 신맛도 다 다르지 않아? 빵집마다? 그 성수동 거기 어디지? 뺑드 에코. 거기 사워도우는 약간 많이 적지 그런 느낌이어서. 근데 우리가 사워도우에 안 익숙할 때 먹어봐서 많이 샀을 수도 있어. 그런 건가? 나 다시 가보고 싶어. 다음에 한번 가보자. 그냥 일반 빵은 그냥 디저트나 이렇게 간식같이 먹는 느낌인데 사워도우 이런 빵은 밥으로 먹고 약간 식사빵 느낌이 막 강한 것 같아. 호두랑 무화과가 되게 많이 들어가 있다. 고소해 되게. 고소해? 생각보다 안 쉬워. 이것도 막 엄청 달지 않아서 좋다. 무화과 들어가 무조건 달잖아. 무화과 별로 안 좋아하는데. 아, 오빠 별로 안 좋아해? 다 잘 먹어서 몰랐어. 잘 먹긴 하는데 별로 좋아하지 않아. 여기 한 번 더 가고 싶다. 그래?